튜브 2편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리셋. 오케이. 여기서 누가 나는 누가 제가 뭐 한다? 이거 같은데요. 그러면 아이셋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앉는다죠. 내가 앉을 수 있다를 누가다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내가 앉을 수 있다. Okay, I can sit. 묻는 말첫 단계. And I sit. Okay, 문장 완성. Can I sit her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Can I sit here?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허락받는 표현입니다.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I 뒤에 무슨 시 하다 실러면 제가 뭐 해도 될까요?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 넌 여기 앉을 수 있어. 오케이. Yes, you can sit here. Yes, you can sit here. Yes, you can. 계속해서 다음 표현. 오케이. 누가다? You speak.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You speak'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말한다. 묻는 말. 'Do you speak?' 오케이, 문장 완성. 'Chinese' 하면 되겠죠? 너 중국어 하니? 'Do you speak Chinese?'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고. 두죠. 더즈가 아니고 하다시 두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중국어 한다는 뭐예요? 넌 중국어 한다. You speak Chinese 하면 되는데 물어야 되니까 오케이. 이 속에 들어있던 두를 꺼내서 Do you speak Chinese? 이렇게 만들었어요. Do you speak Chinese? 그랬더니 아니야. 나 한국 사람이라서 중국어 할줄 모르고 한국어 해. 일단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 I Korean. 오케이. 자, 나는 한국어를 말한다는 표현도 누가다를 만들어줬는데 이게 내가 코리안의 뜻의 한국어를 말하다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No, I don't. I speak Korean. Okay,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 I가 또 나오나요? I don't speak Chinese가 생략됐죠. 여기 I를 또 써야 됩니까? Okay. 그러면 난 중국어 한다는 뭐예요? Yes는 필요 없고 난 중국어 한다. Chinese. 난 중국어 하지 않는다. No는 필요 없고 I don't speak Chinese. 넌 중국어 하니? Do you speak? 아이고. Chinese. 오케이.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때이 속에 들어있던 do하고 not이 합쳐서 don't speak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묻는 말 만들 때이 속에 들어있던 do가 앞으로 나와서 do you speak? 그래서 너 영어 할수 있니? 너는 누가다? You can speak가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Can you speak? 문장 완성. Can you speak?
English 하면 되겠죠. 너 영어 할줄 아니? Can you speak English? 오케이, 그래서 you can speak. 이거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양념씨 speak 뜻은? 저 말하다란 하나씩. English 그랬더니, 할수 있고, 프랑스어도 할줄 알아? Yes, I can. 생일 때만 안 하나요? 그냥 생일 때만 해주세요. Yes, I can speak English. 그다음에 and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란 말 없으니까. Yes, I can speak English가 이 뜻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 이거 할 차례죠. 난 프랑스어도 할수 안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걸 계속 빼먹고 있습니다. I can speak French. 2. 어? 맞습니까? 오케이, 뭐가 조금씩 틀리는데?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Can you speak English? 한국어? 오케이, Yes, I can speak Korean이 아니고 Yes, I can speak English였죠. 왜 Korean이 왜 나와요? Yes, I can. I can speak French too. 그다음 누가다?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she live의 뜻은 그녀가 산다.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하나시고. 오케이. 자, 뭐야, 서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이거 아니라니까요. 응? 이렇게 해야 돼. does가 들어있으면 하다시 끝에 이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응? She live는 그녀가 산다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 잘못된 표현입니다. She가 하다시를 가지고 he, she, it이 하다시를 가지면 속에 does가 들어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녀가 산다. 맞는 말. 그 여기에 이 s를 갖고 있던 does가 앞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does she lives가 이제 아니라고, does she live라고. 이 아까 전에 그녀가 산다 할때 여기에 있던 얘를 얘가 가지고 앞으로 나갔다고. 네, 그래서 그녀가 어디 사니? 네. Where does she live? 그러니까 대답이 Where does she live? 그녀가 서울에 산다는 대답이 어떻게 돼요? 'She live'가 아니고, 그래서 다시 그녀가 산다라는 표현 똑같이 나오잖아요. 'She live'가 아니고 'She lives' 그다음 어디? In 서울.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어디 사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했더니 She lives in Seoul. 오케이,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을 계속해서 뭔가 그냥 어디 살 거니? 누가다? She will live. 묻는 말. 오케이, 문장 완성. 뭐라고? Where will she live?
Where will she live? 그랬더니 시골에 살 거래죠. 자, she lives는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산다지, 그녀가 살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그녀가 산다가 아니고, 그녀가 언제 그녀가 어디 살지 물어. 미래, 앞으로 어디 살지 물었어. 여기는 앞으로 미래에 어디 살고 싶어 하니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여기는 현재 시골에 산다라고 대답하면, 그녀 어디에서 살 거야? 그랬더니 지금은 시골에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디가 잘못됐어요? Hey, she lives가 아니고 여기도 앞으로 할 행동을 얘기하는 양념씨를 넣어주고 양념씨 뒤에는 하나씨가 다시 원래 모습대로 온다고요. Hey. 2번부터 다시 한번더 해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연습해 오도록 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